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립. 이 백립으로 스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미국산 센터컷 백립이고요. 보면 살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랑 뭐 홀토마토, 간단한 야채 몇 개. 이렇게 해서 스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갈비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게 백립이고요. 보면 요 사이사이에 살밥들이 조금 있죠. 그렇게 막 두껍게 많이 붙어 있진 않습니다. 스튜는 이거 막뭐 이런 거다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먼저 팬에 시어링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거를 중앙으로 써는 것보다 한쪽에 딱 붙여가지고 써는 게, 먹을 때 살이 더 많이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더 먹기 쉽겠죠? 여기 반듬 붙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먹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를 강하게 시어링 한 후에, 다른 야채랑 이렇게 해서 국물이랑 같이 섞으면 되는 건데요. 요게 살이 조금 부족해서, 부채살 손질하고 남은 그런 덩이들을 조금 같이 넣겠습니다. 자, 굽기 전에 시즌. 자, 야채는 큼지막큼지막하게 썰어 주면 됩니다. 마늘, 샐러리, 올리브오일, 소금, 버터 조금 넣어주고요. 최소 5분 정도는 충분히 볶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부채살 만들고 모양 안 났던 그런 고기 덩이들을 좀 같이 더 넣었어요. 자, 이제 시어링이 끝나면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지금 보면 한 5분쯤 볶으면 샐러리에 진짜 엄청난 향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이 주스, 이 물 보이시죠? 기름, 이 고기에 이런 모든 게 담긴 요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여기에 뭐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뭐 치킨 스톡, 비프 스톡, 뭐 아무거나 육수를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아, 벌써 이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 여기에 지금 벌써 맛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는 샐러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스튜 안에 들어가면 향을 완전히 살려줍니다. 자, 끓기 시작하면 홀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태리 건데, 그냥 식자재에 가서 그냥 있는 홀토마토, 아니면 큰 마트에 파는 홀토마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2.5kg 기준으로 한 반통 넣었습니다. 이거 뭐 굳이 부셔주지 않아도 오래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부셔집니다. 또 이런 건더기 같은 게 좀 남아 있으면 그게 감성이죠, 감성.
이게 팥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엄청 불편할 것 같네요. 계속 지금 너무 가득이니까 좀 쫄고 나서 레드와인도 같이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바로 같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줄고 나서 넣습니다. 자, 막 달달한 것보다는 좀 드라이한 종류의 와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속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중간에 손님들 한번 오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옮겨 담는 과정은 못 찍었어요. 저는 한 40분 정도 끓이는 게 아니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으로 푹 끓여버립니다. 이렇게 뭐 건드리면 그냥 무너질 정도로. 자, 이 스튜랑 갓 구운 바삭한 바게트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크게 한 입 먹고 크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녹아. 그냥 먹습니다. 녹아. 이게 아까 그 홀토마토 덩어리입니다. 그냥 막 입안에서 휘몰아치네요. 와, 또 요 당근이 정말 맛있죠. 당근. 달다, 달아. 진짜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튜로도 먹고 이렇게 스튜로도 먹고 저기 좀 남은 걸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와, 이거 겨울에 추울 때 먹으면 진짜 대박이겠습니다. 대박. 자, 이걸로 파스타를 해보겠습니다. 좀 잘게
잘라줄게요. 요거 조금만 졸여주겠습니다. 이게 간이 다 돼 있어서 따로 파스타에 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리가토니를 삶을 때 약간 알덴테처럼 좀 덜 삶아야 돼요. 이 상태로 치즈만 갈아서 파슬리 뿌리고 내도 맛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과한 게 땡겨가지고 치즈를 한번 녹여보려고 해요. 자, 200도에 한 5분? 그 정도? 200도에 한 5분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기에 파슬리, 고추 넣어보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진하다. 와. 와. 와, 진짜 부드럽고 진합니다. 와. 엄청나다. 치즈에 말아서. 원래는 뭐 토스터나 오븐 필요 없고 그냥 그 위에 치즈 뭐 그레이터에 갈아서 그냥 그렇게만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과하긴 과한데 과해서 맛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